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해보고 싶은 게 한 번쯤은 일탈을 꿈꾸는데 정말로 통쾌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한번 만들고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가장 그거에 적합한 소재였고요. 네. 그리고 또 같은 이렇게 모인 멤버들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영화가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아시다시피 저 바캉스 해운대 그 부산의 바다 해변가 찌는 여름 이걸 생각하고 갔는데 예. 주구장창 비만 오고 아 오히려 촬영 때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죠. 재수없는 친구 있잖아요. 아무튼 할 수도 눈치 없이 그냥 밥 먹으려 그러면 음흉하게 막 예 예 너무 리얼한데요. 보시잖아요. 약간 이런 캐릭터가 되면서 예. 점점 저한테 어떤 소품이 있어 많이 작용을 했어요. 너무 좋았고 예 촬영에도 다 도움 많이 되는 그 소품입니다. 허세도 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꼭 있을만한 친구예요.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먼저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예. 뭐 이래서 이 친구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런 친구죠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시나리오에는 막 빨빨빨빨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여기 정확히 써지질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래가지고 욕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적어가면서 그 귀신이 산다라는 예전에 작품이 있어요. 한승원 씨. 예, 예. 보고서 그때 제가 이제 경찰로 단역으로 잠깐 나왔었고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죠. 그렇군요. 그런 인연이에요. 그래요. 그 다이빙에 심취해 있어요. 예. 저도 다시 얘기하면 예, 다시 소개해 주시. 클럽 말고. 저 혼자만 이상한 대로 한 것 같아서. 저 등산. 어디 모범적이야? 갑자기 굉장히 모범적으로